손에 흉기를 들고 한 남성에게 다가가 휘두릅니다. 그냥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또 흉기를 휘두릅니다.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조선입니다.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지난 1월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조선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선 정신 이상으로 보이려고 펜타닐을 복용하고 술 마셨다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. 재판에선 가족, 변호인과 상의해 반성문을 5번 내든가 하면 선고 나흘 전 공탁금도 냈습니다. 공탁금 낸 것도 조선 씨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건가요? 먼저 변호사님한테 요청을 한 건지. 네, 저희 피고인하고 가족이랑 저랑 상의했습니다. 재판부는 서현역 흉기 난동 같은 모방 범죄를 만들었고 인터넷에 수많은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국가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 질책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걸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선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는데도 무기징역이 선고돼 아쉽다며 상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